자, 그러면은 또 힘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밤야부터 합니다. 자, 밤야부터 다섯 글자 두 번씩 시작. 밤야, 밤야, 약할약, 약할약, 양약, 양약, 큰바다양, 큰바다양, 변양, 변양. 자, 그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밤야, 이거 강의 들어보니까 우선 이렇게 이제 사람 이래 있으면은, 그래, 요 사람이 겨드랑이 사이에 요게 이제 다리 딱 비추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이 시간은 밤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밤야라고 한답니다. 물론 어렵게 하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또 역,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저녁 쓰기 이렇게 더해져서 그래서 이게 이제 밤야가 되었다 이런 설명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놓아두고 그래 이건 달은 나올 때 달월로 나올 수도 있고 저녁석으로 나올 수도 있다 합니다. 자 그래. 밤야의 반대말은 아직 안 배웠지만 낮주란 게 있습니다. 그래, 낮주. 그래. 아주 옛날에는 그래 학생도 이제 그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반. 그래 낮에 공부하면은 주간반 이렇게 했고 그런 학교에서 밤에 공부하면은 야간반 뭐 야간부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밤야가 들어가는 말은 뭘까요? 그래. 낮과 밤, 밤낮을 주야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 낮주, 밤야, 주야. 또는 이제 거기 보면은 밤에 시계 같은 거 보면 이제 밤에도 이제 볼수 있는 거래. 밤에도 빛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야광이라 합니다. 그래, 야광. 그래, 빛광자 써서 야광. 또는 이제 밤의 경치가 있습니다. 경치 그래 도시 같은데 이제 불빛이 있는 그런 경치 그걸 야경이라 합니다. 또는 이제 밤에 저기 항구 같은데 볼때 그때 야경, 밤의 경치가 밤야, 벽경, 벽경에는 경치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야경. 자, 그럼 우선 쉬운 거 하나 하면은 그래 주야 하면 되고 또는 뭐 야간반 해도 되고 아니면 야광시계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하나 하면 야경 하면 되고 또는 뭐좀더 어려운 거 하나 하면 야근하다. 그래 밤에도 뭐랄까 근무할 때 야근하다 하겠습니다. 밤야 부진할 근 또는 일한다 할때 근자 써가지고 야근. 철야 같으면 이제 밤새워서 일할 때 철야 근무, 철야목 할 때도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밤야 다음 이제 다음은 약할약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약할약의 반대말 뭘까요? 그래, 강할강입니다. 강할강.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 약할약은 강할강과 상대 지어서 자꾸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것이 약할약이 되었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아, 이 글자를 약할약으로 외우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강할강으로 외우고. 자, 강할강 같으면 이제 강대국이 있습니다. 강하고 큰 나라. 그래, 강대국. 그러면 그 반대말은 뭘까요? 그래, 약하고 작은 나라에서 그래, 약소국 하면 됩니다. 약소국.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과 그 힘이 약한 사람을, 그래, 노약자라 합니다. 늙을 노, 약할 약.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놈자자 써서 노약자. 그 다음 또 이제,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 약점. 그래, 자기가 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점, 이것을 이제 약점이라 합니다. 그래, 약점. 점점자 써서 약점. 자, 그래, 이제, 약할 약은 한 이 정도로 하면, 물론, 이제, 몸 체격 같은 게 약할 때 약골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습니다. 뼈골자 써가지고. 자, 그럼 약할 약 들어가는 말 하라고 하면, 다시 하면은, 강약 해도 되고, 뭐, 노약자, 또는 약소국, 뭐, 몸이 약하다, 약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약 먹으시오 할때그 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식물을 나타내는 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절길락, 노래악, 요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길락, 노래악, 요것이 이제 여기, 뭐랄까, 풀 중에서 약효 성분이 있어가지고 사람한테 이로운 풀 그런 게 라서 이제 그래서 약초 같은 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음이 여기서는 그요 풀을 나타내는 거 요게 붙어서 이제 양약이 되겠습니다. 노래악이 이제 여기서는 약, 그래, 약이다 해서 양약. 자, 양 먹으시오 할때 양약. 자, 들어가는 단말 뭘까요? 그래, 약초. 그래,
약효 성분이 있는 풀, 약초 하면 되겠습니다. 약초 또는 약수터에 가서 물 떠오시오. 약효 성분이 있는 물할때 약수 또는 뭐 약물을 너무 과도하게 복용하지 마십시오. 할때 약물 하면 되겠습니다. 약재가 될수 있는 그런 물건들, 이런 게 약물,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아주 무서운 거, 독약도 있겠습니다. 독이 들어있는 약, 독약, 독독자 써서 독약.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약대, 물론 이제 뭐랄까, 만병통치약, 그리고 온갖 병에 다 듣는 그런 약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여튼 만병통치약 할 때도 이거 양약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 그렇다면 양약은 한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큰 바다 양입니다. 바다는 바다인데, 이제 큰 바다를 뜻할 때, 요거는 안 배웠지만, 짐승 중에서 요거는 양을 나타냅니다. 양양, 소 말고 양양. 그런데 앞에 이제 삼수변에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양인데, 그래, 물이 있어서 큰 바다를 나타내서 큰 바다 양 합니다. 큰 바다 양. 그럼 큰 바다가 뭡니까? 그래, 태평양, 이런 게뭐 있겠습니다. 태평양, 이런데 이제 이큰 바다 양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바다는 또 이제 바다 건너서 이렇게 올수 있으니까 이게 서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큰 바다 양은 동양에서 볼 때는 서양을 뜻해서 서양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집인데 한옥 말고 서양식으로 지은 것을 양옥이라 합니다. 요거 집옥자 써서 양옥. 옷은 옷인데 남자들 거기 신사복 입을 때 양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서양식 그 옷이라서 옷복자 써서 양복, 이런 식으로. 자, 양복 이런 거. 자, 그래, 아무런 서양 해도 되면 동양 말고 서양. 그래, 선역 서서서 서양. 자, 큰 바다 양은 그럼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볕양 합니다. 볕양. 자,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가 있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니까 요 글자는 이제 어떤 지평, 어떤 토대 위에 이제 햇볕이 딱 났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따뜻한 햇살을 표시했다 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 모양이 나왔는데 요 글자가 원래 변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언덕을 나타내는 요거에 더해져서 그래, 지금은 요 글자 모양이 됐다 합니다. 물론 마당장과 좀 비슷하게 생겼기도 하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것은 마당장이고. 자, 그러면 변양이 들어가는 말은 뭘까요? 그래, 햇볕이다 뭐 이런 거할때 변양은 태양 하면 됩니다. 그래, 태양이다.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이 비치는 곳, 음지 말고 양지다 하면 됩니다. 양지. 그래, 양지. 그래, 음지 할때 음은, 그래, 안 배웠지만, 어려워서 안 배웠지만, 아직은 그래, 그늘음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늘음. 그래서 음양이다. 그래, 음양. 이런 말도 있겠습니다. 자, 태양이다, 뭐 양지다. 그 다음에 그래, 하여튼 햇볕이 딱 비치면은 그래, 사물의 모습을 딱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드러내다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드러내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그래, 병이 전염병 같은 게 퍼졌을 때 이제 검사했을 때 양성 반응이냐 음성 반응이냐 이런 걸할때 그때도 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양성 반응이 무슨 뜻인지, 그래, 요때 양성 반응할 때요 양자 씁니다. 그래, 사진에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양성 반응 한번 읽어봅니다. 자, 양성 반응. 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화학적, 생물학적 검사를 한 결과 특정한 반응이 나타나는 일. 그래,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그게 이제 병이 걸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양에는 그래, 석양도 있네요. 석양. 그래, 석양을 바라보다 할때 저녁되어 해. 그래, 그것이 바로 석양 되겠습니다. 자, 그래,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했던 거두 번씩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밤야, 약할약, 양약, 큰 바다 양, 큰 바다 양, 변양. 자, 그래, 잘했습니다.